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지희입니다. 2014 부산국제낚시 박람회 생방송 특집 1부에 이어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시청자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낚시 박람회에서 다양한 낚시 용품을 관람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이겠지만 박람회장에서 낚시 스타 또는 낚시를 사랑하는 연예인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쏠쏠한 재미일 겁니다. 2014 부산 국제낚시 박람회를 찾은 유명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굴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먼저 부산 백스코 현장에 나가 있는 염윤아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염윤아 아나운서. 네, 부산 백스코 현장에 나와 있는 염윤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요, 연예계의 대표 낚시 마니아죠. 고명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루어 낚시 20년째 맞이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침 일찍 오신 거죠? 네, 아침 문 열자마자 지금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구경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너무 그 낚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분위기가 지금 뜨겁고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요즘 이렇게 제품들이 네. 이렇게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죠. 제가 아까 20년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낚시, 뭐 루어 낚시든 붕어 낚시든 뭐 바다 낚시든 너무 발전했다. 뭔가 낚시가 이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그런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아직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다들 오셔야죠. 네. 오셔야 됩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또 뭐 새로운 신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네. 이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도 사실 지금 뭐 JS 컴퍼니 이제 제가 연예인 스텝이어서 저도 이제 뭐 선물 많이 나눠줘요. 특히나 뭐 60~70만 원 하는 로드 와. 새로 나온 로드 뭐 이런 거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꼼꼼히 다 살펴보니까 뭐 붕어하는 쪽도 그렇고 바다 쪽 뭐 아니면 뭐 보트 뭐 이런 카약 뭐 이런 데서도 경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나오셔가지고 아 그리고 이게 신제품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람회 좀 다녀봐야 돼. 그래야지 내 낚시 그게 새로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요. 또 이제는 네. 낚시용품뿐만 아니라 뭐 네. 아웃도어 레저를 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와서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평일인데도 많이 오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낚시가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는 모든 레저를 진짜 다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온 가족이 하기에 가장 좋은 레저는 저는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낚시 캠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캠핑하고 딱 주기를 섞으면 이거는 뭐 만점짜리 아빠 되는 거죠. 이 데리고 다니면. 또 관람객들의 지금 연령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네, 어려졌어요. 어려졌어요. 많이 낮아지고 특히 저희 제가 좋아하는 이제 루어 쪽이기 때문에 루어 쪽이 특히나 스포츠 피싱 뭐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옷이나 뭐 이런 의상 이런 것도 그 소품 이런 게 굉장히 센스 있게 패셔너블 해지고 예. 그렇게 디자인들도 예뻐지고. 네. 저 요거 예쁘잖아요. 아 예쁘네요. 이거 라인 카트 이렇게 꽂는 거. 지금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도 즐기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뭐 오늘 하루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토요일하고 네. 일요일하고 특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우리 그 일반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때가 경품이 더 많아집니다. 아 경품이요. 그러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제가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쉬워. 그냥 제가 손만 먼저 드는 사람한테 먼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빨리 딱. 그러면 60~70만 원짜리 로드가 그냥 탁. 시간대가 언젠가요? 제가 가야겠네요. 2시 30분이요. 아 그래요? 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낚시박람회의 매력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낚시 저도 이제 낚시를 그냥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저냥 뭐 물가에 가서 고기만 잡는다 이랬는데 진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쭉 업체들을 보고 아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또 여기 와서
모르는 분들하고 만나면 이야기도 이야기가 그냥 모르는 사람, 연예인 떠나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같은 부스에서 이렇게 같은 낚싯대 하다 보면 얘기가 너무 재밌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인데 일반인이 아닌 같이 네. 낚시를 취미로 네, 하는 그러니까, 네. 낚시인으로서의 이야기들이 네. 이어지겠죠. 예를 들면 뭐 이번 올해는 낚시 갔다 오셨어요? 이러면 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아 저는 얼마 전에 가서 쏘가리 잡았어요.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시간을 붙잡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낚시를 안 해도 그냥 여기에 와 있기만 해도 즐거워지고 지금 마음이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2014년도 트렌드도 파악할 수 있고 네.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사실 우리 F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염윤아 아나운서 만나보는 게 사실은 소원이거든요. 진짠가요? 근데 여기 오시면 실물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 네. 사진 촬영해 줍니까? 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염윤아 아나운서 사진 촬영도 해야 된다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요 사이에 연예인과 아나운서 옆에서 사진 촬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일하고 모레 빨리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낚시를 좋아하는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또 다른 분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뭐 아마도 제가 볼 때 옥동자 씨는 무조건 올 것 같아요. 그 친구 요즘 배스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아마 오실 것 같고 뭐 꽤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그 뭐 FTV에서 활약하고 계신 프로님들 있잖아요. 맞아요. 연예인보다 사실 또 낚시하시는 분들은 우리 프로님들 만나가지고 사실 또 비법 전수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만나서 뭐 프로님들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알려주거든요. 뭐 이 초봄에는 어떤 패턴으로 가야 됩니까? 어, 대물은 어디 숨어 있나요? 이러면 또 본인들이 알고 있는 포인트, 정보들, 비밀 네, 다 알려주니까 빨리 지금 내일하고 모레 오시면 본인의 낚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우리 박람회 꼭 오시라고 한 말씀 네.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FTV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낚시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꼭 오셔야 됩니다. 백스코로 지금 빨리 티켓 끊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다 내려오세요. 우리 한번 만나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읍시다. 찰칵.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네. 관계상 여기까지 네.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연예계 대표 낚시 마니아 고명환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취미생활을 재미있게 즐기시면서 낚시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지금 제 옆에는요. 네, 더로드의 출연자시죠. 정명화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우, 생방하니까 기분이 좀 묘한데요? 가슴도 좀 막 설레시죠? 네, 가슴 설레이고 네. 저 생방 설레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니까 떨리는 것보다 저도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구나. 열기가.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오셨죠? 예, 일찍 왔습니다. 네. 일찍 왔는데 불러보니까 어우, 예년보다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점점 박람회가 젊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제 피부로 보면 많이 느껴요. 사람들도 젊어지고. 예. 네. 모든 게 낚시용품이나 이런 게 다 젊어졌어요. 네, 뭐 색깔들도 그렇고 디자인들도 그렇고. 그러면 화려하고 뭐 진짜 젊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부르답니다. 네, 이런 좀 달라진 점들을 주안점으로 둘러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박람회 들어와서 제가 한 바퀴 딱 둘러봤는데 이제는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제는 평균화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똑같다. 이게 뭐 전에는 뭐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지고 그다음 중국이 우리보다 더 뒤처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오면 올수록 이번 연도를 딱 여기 와서 바라보니까 이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다. 이제 평균됐다. 네. 평균.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낚시 기술력도 많이 향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요. 저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전 세계 40개국을 다녀서 저만큼 뭐 해외 많이 다니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낚시대 가지고 해외 나가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예요. 네.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 가서 이렇게 낚시 있게 하시는 분 물어보면 한국에서 만들었대요, 이 낚싯대. 그래서 깜짝 놀라줘도 그래서 우리나라 낚시 기술력이 야 역시 최고구나.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안 알아줬을 뿐이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박람회 오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앞서 말한 것 같이 저 때는 그 뭐라 그럴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린 낚시를 이렇게 하는 게 주종이었다면 옛날에는 네. 지금은 동쪽으로 움직이는 낚시
이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민물 낚시보다는 또 바다 쪽으로, 네, 바다 루어 쪽으로 이제 강세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 보면 바다 루어 쪽이 굉장히 많이 상품 많이 진입이 되어 있고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만큼 바다 루어 쪽으로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 네, 그쪽으로 많이 발전됐다는 피부를 느낄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중국 낚시박람회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중국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바다 루어 낚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이제는 뭐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바다는 이제 무궁무진하잖아요. 어종이 다양한 어종이 민물보다 더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바다에는 찌낚시만 생미기 낚시 물론 친환경적이지만 예. 젊은 사람들한테는 역시 루어로 이제 또 공격적인 낚시를 하는 게 또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바다는 이렇게 육식어종이 되게 많다 보니까 루어가 대세죠. 그만큼 재미를 느끼는 거죠. 네. 또 우리 정명아 씨는 사실은 뭐 이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낚시를 즐기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뭐 민물 낚시부터 시작해서 뭐 저는 뭐 항상 이야기하신 뭐 발끝에서 이제 머리끝까지 느낄 수 있는 어감을 다 느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낚시도 민물 낚시부터 시작해서 뭐 루어 낚시 뭐 모든 장르를 뭐 오가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재미를 느껴요. 네, 또 이곳에서는 뭐 다양한 낚시 장르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또 파악을 그럼요.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낚시인 네.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낚시인 여러분.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오십시오. 이 박람회 오면 여러분들 젊어집니다. 낚시도 젊어지고 내가 여기 오면 앞으로 뭘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내가 낚시를 해야 될까 여기 다 했습니다.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오늘 3일 동안 함께 박람회 좀 다 구경하고 합시다. 오십시오. 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염유나 아나운서였습니다. 스튜디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아나운서 나와 계시죠?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오지 아나운서입니다. 고명화 씨와 정명화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람회는 오전 개막식 이후 관람객들도 차츰 많아지고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2시부터 낙가미네 프로의 캐스팅 시연회가 시작되고요. 바로 이어서 2시 반부터는 어린이 뜰채 금붕어 잡기 대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나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부산 백스코 낚시 박람회 현장에 들리셔서 오후 일정을 즐기시는 것도 좋겠네요. 2014 부산 국제 낚시 박람회 생방송 특집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시에 3부가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